최근 들어 최다 인원을 모셨습니다. 예, 금요음악회. 오늘은 레게예요, 레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동아시아의 사상 철학을 바탕으로 아프리칸 블랙비트 위에서 수묵 단차처럼 자메이카 레게. 이거 다 짬뽕 아니에요? 저도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였는데. 자, 오늘 모신 분들은 한국형 레게를 개척하고 오신 팀입니다. 소울 소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보컬의 노선택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베이스계의 김어준 노선택입니다. 아, 이거는 저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하고 사이즈가 비슷하고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심지어 이제 털도 좀. 그러니까요. 예. 자, 아버님 어디서? 자, 보컬의 스마일리 송.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컬과 퍼커션을 맡고 있는 스마일리 송입니다. 트럼펫의 윤아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색스폰의 송승호 씨. 안녕하십니까? 송승호입니다. 키보드의 유니크 노트. 네, 안녕하세요. 유니크 노트입니다. 기타의 이수진. 네, 안녕하세요. 이수진. 드럼의 이종호. 안녕하세요. 사운드 엔지니어는 왜 들어오셨어요? 아. 질문. 사운드 엔지니어 박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난리예요 지금.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최우수 재즈 크로스오버 앨범 네, 노미네이트 된 팀입니다. 그리고 레게 그룹으로는 유일하게 전통음악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첫 녹음을 카세트 테이프 300장 한정 발매. 네. 네. 간에 수고하고 했다는 얘기네요 이게? 네. 그 구리 쪽에 있는 공장 찾아가서요.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상고처리 끝에 예. 겨우겨우 됐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몇 년도에 발매했다는 겁니까?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카세트 테이프 돌리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그 카세트 돌리는 기계도 테이프 머신도 동묘 앞에서 샀고요. 네. 자, 원 테이크로 녹음했다고. 네. 네. 빨리 나가라고 했겠죠. 스튜디오에서. 네, 스튜디오 비싸가지고요. 야, 아는 클럽 빌려서. 아, 클럽에서 그냥? 마이크 한 대 놓고 그냥. 300장 팔았습니까? 다 팔았습니다. 골동품 같은 느낌으로 샀나 보다, 사람들이. 그 오히려 외국에서 그 올드카의 그 카세트 데크가 달려있잖아요. 그 올드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카세트 테이프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의외로 톱10 월드뮤직 앨범 오브 더 이어 그래서 올해 레게 앨범 일본 뮤직 잡지인데 그리고 미국의 음악 잡지 스핀에서도 아시아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되고 외국에서는 조금 알려주셨나봐요. 네, 앞으로도 더 알려질 예정입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대부분 그 한국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모르시죠 저희를. 참혹한 현실이에요. 참혹한 현실. 저는 캘리포니아에 흑인 그 팬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일본과 예. 오히려 미국 예. 해외에서는 팬들이 있는데 연락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예. 앨범도 선정되고 하는데 예. 한국에서는 존재를 잘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모셔주셔가지고 여기 저희 있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예. 네, 감개무량합니다. 혹시는 이런 방송에 나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사방송이나 뭐 기타 등등 없죠? 저 다리로 좀 나와본 적 있는데 이렇게 주목받긴 처음입니다. 자, 레게. 일단 첫 번째 노래를 듣고 예. 들어야 알겠어요. 저희가 왜 모셨는지를 들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사상 철학을 바탕으로 아프리칸 블랙비트 위에 자메이칸이 섞인 한국형 레게. 예. 야, 소울 소스 첫 곡이 뭐예요? 서로 묻고 있어요. 주십시오. 예. 바로. 소울 소스 나리아드. 주는 뉴스 공장에서 함께하는 소우스 세션 고라우리 피에산 다섯 번째 레이맨 싱어송 앤 댄스 투게더
Sing a song and dance together. Sing a song and dance together. Sing a song and dance. Sing a song and dance together. Sing a song and dance together. Sing a song and dance together. Sing a song and singing on the one drop. 삶에 겨울 때 한숨 with the one drop. 노래하며 춤추자. Singing on the one drop. 삶에 지쳐갈 때 한숨 with the one drop. 라 나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 무거운 짐들이 하늘 아래 가득하네. Right to know the message 위를 둘러보면 가득 바라보는 넉모도 많네. 기분이 안 좋아도 step forward. 기분이 좋아도 keep on step forward. 서로에 대해서 개발도 같은 감정. 그 넓은 바다 위 짧은 선 한 줄. 요망하기가 한 여름 날씨. 그래도 비 내릴 것 같다가도 외가 안 하고. 맑겠구나 싶은 날은 느닷없이 소나비가 한없이 들이닥치네. 쨍쨍하나 비오나 눈오나 이 모든 것만 금방 지나가리요.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두고서 우리 모두 덩실덩실 춤을 춥시다. Singing on the one drop. 삶에 지쳐갈 때 dancing with the one drop. 노래하며 춤추자. Singing on the one drop. 삶에 힘겨울 때 dancing with the one drop. Listen to me족을 만난 것 같아요. 외모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아주 좋아요. 이야, 저 반말리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반말리보다 더 낫다. 그것까지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생각이 났다. 이야, 멀리 있는 반말리보다 가까이 있는 소울소스가 낫다. 이야, 두 번째 곡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잠깐만 토크하고 두 번째 곡 바로 나올 텐데. 네, 물론 이제 다 창작곡들인 거죠, 이게? 예, 창작곡들입니다만 사실 또 친구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끼리 곡도 같이 만들고. 여기서 친구라고 하면? 아, 제 친구. 중간에 브릿지는 살짝 그 친구 곡. 아, 친구 누구누구에 감사한다. 예. 이런 거. 그거 상 받을 때 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멤버인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예? 멤버인 저도 처음 듣는, 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런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이참에 도움을 준 친구들에게 한 두 명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빵 고맙다. 그 빵 고맙다. 그리고 베이스 앰프 빌려준 교진이 형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어디에 이제 동양 사상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노래하고 춤추고 손잡고 춤추고 뭐 같이 강강수월래 하자. 예. 자, 그건 억지인 것 같고. 그건 억지. 근본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 와닿아요. 두 번째 노래 뭡니까? 스태핑 원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스마일리 송께서 만드신 곡입니다. 어, 30초, 아, 10초 안에 설명해 주세요. 아, 네. 그 뭐 각박한 사회에서 경쟁 사회,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듣고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 만든 곡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자. 예, 스태핑 온.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아시아 사상 철학을 바탕으로 아프리칸 블랙 비트리에서 자메이카를 노래한다. 자, 근본은 없으나 무척 신납니다. 근본 있는 밴드가 되겠습니다. 안녕.